오세훈을 3차 고발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어.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한번 건, 어떤 건으로 또 요약만 합니다. 네. 오세훈 문제. 네. 오세훈이는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네. 왜냐하면 경찰이 아주 열심히 조사하는데요. 특히 전격 지금 내곡동 땅. 예, 우리 전격적으로 지금 중요한 팩트를 하나 공개하는데요. 네. 경찰이 내곡동 목격자들 다 참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그 있는 거죠. 생각한 거 네, 먹었다는 그러니까, 분들. 자, 고발인 저만 조사했으면 네. 원래 고발인 조사는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했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안 최성애는 안 저는 받지 우리 개총수님하고 저희가 각각 최성애를 고발했는데 고발 조사를 안 해버린다니까요. 그냥 기각했어요. 그래갖고 경북 안동지청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 기각했다니까요. 네, 기각했는데 경찰이 대부분 무혐의체고 하나만 기소 의견을 보냈거든요. 안동지청장이 최근에 윤석열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앉으세요. 네. 그 안동지청이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최근에 윤석열을 없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최성애 건을 경찰 다시 돌려보냈어요. 보강수사라고. 네. 약간 성과예요. 그러니까 수사 더 해라. 왜 불기소를 보내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은 이제 고발수사만 한 게 아니라 참고인들 보니까 안골식당, 그 식당 이름이 안골식당이거든요. 안골식당 분들하고 경작자 대표를 지금 참고를 조사하는 게 확인됐어요. 경찰이 그러면 상당히 진실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오세훈이 아주 센 거짓말 했구나. 그래서 오세훈에 대한 첫 번째 고발은 여러분, 내곡동에 대한 엄청난 거짓말. 모른다, 안 갔다, 안 봤다, 머릿속이 없다, 보고 안 받았다, 관여 안 했다. 싹 거짓말이잖아요. 네. 요거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이에요, 첫 번째.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것도 잘못하면 나중에 피선거권 박탈. 아,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몇몇 분들이 저한테 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촛불 시민들 중에도. 아니, 그거 어차피 이제 1년 끝나는 거 아니야. 피선거권이라는 거. 1년 지나면 1년 안에 임기 안에 판결도 안 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경우 김오수가 다시 총장이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다음에 경찰도 의심사였고 검찰이 기소만 해도요. 네. 이건 엄청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그때 당시 본민주 세력이 오세훈에 대한 문제 제기했던 게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두 번째 이제 기소가 된 오세훈이 또 선거 나오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못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유죄 선고 떨어지면 오세훈은 날아가는 겁니다.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이 됩니다. 5년에서 10년까지 네. 나올 수 있어요. 5년 10년 네. 이제 벌금에 따라서. 벌금에 따라서. 그래서 오세훈하고 나경원은 지금 끝까지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그렇죠. 보세요. 그쪽은 인물이 없으니까 이번에 나경원이 또 대표로 나온다잖아요. 땡큐죠.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나경원 대표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경원 같은 사람 대표로 나오고 선거하면 엄청 유리하죠. 근데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 때문에 자꾸 나경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딜레마에 있습니다만. 네. 오세훈하고 경선에서도 나경원 특유의 비호감과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게 많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나경원 내세우면 진다, 질 수도 있다. 너무 문제가 많다. 네. 딸이나 아들 너무 문제. 좀 이따 딸 이야기도 할 건데요. 그래서 요거 이제 허위사실 유포 내곡동. 출마병 걸렸어요, 나경원. 출마병. 아, 출마병이죠, 출마병.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나오면 좋죠. 우리 네, 국민들은 그렇죠. 출마병 환자 싫어하니까. 네, 네. 그다음에 오세훈이 용산 참사 책임이 철거민들 폭력 탓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국가인권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도 다 박원순 서울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전부 다 나서서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라고 공식 평가를 했고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결정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유가족들한테 또 사과했다 거짓말을 했어요. 유가족들 네.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허위사실 이게 두 번째 고발했고. 밑에 직원들은 가서 사과한 적은 있는데. 아, 직원들이 와서 당연히 실무적으로. 오세훈을 한 적 없어요. 예, 오세훈 한 적. 네. 유가족들 진짜 받은 적 없답니다. 네. 조문도 1년 넘게 온 사람입니다. 네.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네. 네. 세상에 자기 시에서 자기들이 공사 추진하다가 6명이 죽었는데 조문을 1년 후에 와요. 네.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네. 이게 인간입니까라는 네. 말은요 도의적으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한 거지 오세훈을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저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났다 예, 그런 뜻입니다. 뭐 그 네. 사람이 인간이 아닌 또 고발을 당하니까 그 사람이 네.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사람의 네. 죽음에 있어서 그렇죠. 진짜 주의를 표할 줄 아는 것도 아, 예전에 흐뭇하다. 박원순 시장 지리산 수련회 중이었는데 비가 많이 왔고 펌프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숨진 일이 있었어요. 한 분 네. 지리산 종주하다가 바로 내려와서 그렇죠. 그날 새벽에 그 펌프장 가서 제가 대신해 줄게요. 오세발이 오세훈 이런 애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해도 괜찮아요. 예, 오랜만에 속 시원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것만 고발했느냐. 안진걸 소장은 정치해야지. 예, 아닙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걔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경원이나. 예. 저는 살아온 그대로 길거리 적폐세로 살겠습니다. 정치해. 네. 힘들어 죽겠어. 가서 좀 바꿔줘. 피선거권 박탈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이제 그 허위사유포 두 개잖아요. 그거하고 예. 내곡동하고 그다음에 용산참사. 그다음에 그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경작인들이 불법 경작인인데 무슨 그 사람들 말을 듣느냐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 경작인 사람들 물어보니까 너무 화가 나 계세요. 네. 그것은 사실 부분들은 불법도 아니냐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림의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그냥 땅을 개간하고 있었던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오세훈 부부가 나타나서 자기 땅이라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합법적으로 경작한 사람들이에요. 불법 경작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오세훈이 쓰자고 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자고 한 거죠. 예, 그렇죠. 자기들이 쓰자고 예, 한 거 임대차 예, 계약서 맺고 예. 그렇게 마치 불법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 몰고 안국식당 어르신들을 사장님과 아드님을 생떼 쓰는 사람 집단으로 몰고 거짓말을 일단 모은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진짜 또 빼도박도 못하게 오세훈이 걸린 건데요. 오세훈 캠프가 다급하니까 KBS를 선거법상 의사유포로 고발을 해봅니다. 오세훈이가 KBS를 왜? 네. 저 KBS가 자기들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그때 그 측량팀장 인터뷰한 거 내곡동 경작인 2인 이렇게 3인이 목격자가 등장하거든요. 보도에 보면. 네네네. 그 사람들을 허위로 등장시켰다. 허위사유포로 고발해버립니다. 오세훈 캠프가.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무고죄입니다. 분명히 목격자가 있고 이 사람들 KBS가 미쳤다고 허위로 보도하겠어요. 공영방송. 아니 여당한테도 깨지고 야당한테도 깨지고 우리한테도 깨지고 맨날 이렇게 깨지냐고 정신없고 맨날 혼나고 시청자도 못 올리고 있는데 세상에 지지율 1위 후보를 거짓말로 보도를 해요. 네. 뭐 기자들이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 네. 편일 필요도 없고 우리 편도 아니고 제발 진실 보도만 제대로 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그런데 네. KBS가 자기를 떨뜨린 목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해버린 거예요. 네. KBS를. 네. 이건 전형적인 무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고죄로도 우리가 고발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1차 2차 고발해놨고 3차 고발이 굉장히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고발인데요. 네. 이제 너무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니까 안골식당 어르신하고 아드님을 음해하려고 그렇죠. 10년 전에 화토 치는 걸 방조했다. 과징금 600만 원 나왔는데 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내밀한 개인정보에서 이러면 곽동수 선배님이나 저나 뭐 이런 뭐 여러 범죄 사실 여러 가지 본인한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데모한 전과 있어도 이건 네. 내가 말 안 해주면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겁니다. 나만 예, 뛸 수도 있어요. 가장 그 노조 가입 여부, 정당 가입 여부, 종교, 그다음에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다음에 이런 징계 정보는 정보 중에서도 아주 내밀한 개인정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물론 이제 자기가 어디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면 여호와 증인만 해도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밝혀낸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옛날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낼 때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국정문이 개입했죠. 네. 당시에도 강남구청인가 서초구청이 개입해갖고 그 사람 개인정보 빼냈잖아요. 그리고 그걸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죠. 똑같아요. 청와대가 짜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최동욱 찍어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와 국민의힘당의 김용동이가 욕을 합니다. 서초구청장에다가. 네. 서초구청장 여러분 조은이잖아요. 조은이가 얼싸고 하고 바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그걸 바로 조선일보한테 줍니다. 더 웃긴 건 조선일보에게 줬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아니요, 줬다니까. 줬어요. 거기 보면 나와요. 얘기해도 돼요. 아, 거기에 아, 혹시나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용동 의원과 네.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 관계자들이 네. 입수한 네. 문서에 의하면 네. 서초동 안골식당 주인은 의인이라더니 과징금은 아니. 그 구청에서 그렇게 그런 자료들을 마음 놓고 빼줘도 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동의를 구해라고 되어 그렇죠. 있어요. 동의를 동의해 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목격한 거하고 10년 전에 과징금 받은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왔던 온갖 자료들이 바깥으로 돌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조은희 구청장이 정보 빼냈던 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의 감춰졌던 여러 가지 정보들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위협에 놓여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선거를 진다는 건 이렇게 치명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세 번째 고발했는데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이번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다.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만약에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아마 그 후보자하고 배우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냈을 수가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같은 범죄 경우에. 보통 재산, 그다음에 납세, 범죄 경력? 경력, 범죄 경력은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나왔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동의를 했으면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내 것만 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네. 빼냈으면 그런 것도 다 불법인 거죠. 이것도 내가 보면 불법 요소가 네. 있어요. 일단 대한민국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더 잘 보호해줘야 돼요. 안 그래도 장관들한테는 사생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SNS나 또 무슨 CCTV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그 개인이 숨기고 싶은 정보 공인도 아닌데 공인이 네. 아닌 사람들은 보호 좀 해주자고요. 그러니까 요건 딱 빼도 하나 또 있어요. 그만한 거. 네. 오세훈 또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 네. 정광훈 집회 한 번밖에 안 갔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사경선으로 물어보니까. 근데 나경원하고 토론할 때는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으려고 빠짐없이 여러 번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벌구요, 거짓말이에요. 벌구. 네. 입만 벌리면 구라. 네, 벌구 벌구 벌구. 벌구. 무서운 사람이에요. 벌구. 근데 얼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조한 표정 하나 없이 거짓말해요. 네.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네. 그다음에 파이시티 비리 자기 임기 없었다. 와 파이시티. 세상에. 아니 자기 임기 중에 가장 큰 비리였고 자기 측근이 구속됐고 바로 그렇게 구속된 측근이 지금 오세훈 캠프에 있다고 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태연하게 아마 제 임기 중에는 없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와 이게 그분이 기업 앞에 겸손한 분이어서 그러니까 기업 앞에 너무 앞에 겸손해요. 그러니까 못 믿어야 못 기업 앞에 먼지가 돼버린 분이에요 이분이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라 망하게 했다는 것도 그것도 잊으면 어때? 그래놓고 요즘 뭐 유치원 급식 뭐 무상급식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현상 아니죠?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그렇죠. 이제서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반드시 이런 고소고발이 중요한 게 나중에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면요. 오세훈은 피선거권 박탈되면서 정치적 네. 안진걸 소장이랑 최민희 의원님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네? 만약에 안진걸은 더 억울한 상황이에요. 예, 저희는 뭐 2016년대 새누리당 낙선운동. 근데 아니, 그때 더 웃긴 거는 아직도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네. 나와야지 이게 그때 낙선운동 대상자도 누구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오스틴을 뽑았어요. 아마 지금 애청자들이 제가 오스틴 그는 너무 다 딱 맞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명만 전국적으로 집중해 낙선운동하자. 네, 나경원, 네. 나경원, 오세훈, 오세훈, 김진태, 김진태, 아. 김용태, 김용태, 아. 김무성. 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와, 오세훈이 우와, 빼고 다 죽었네. 어디 제일 나쁜 사람만 잘 선정했냐. 근데 그거 했다고 제가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 나쁜 당하고. 놈들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러고 다닌다는 그러고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도 반사 없이 그러고 다녀요. 맞아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2016, 20년 거기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정치권에서는 멀어졌는데 오세훈이면 다시 부활해. 오세훈하고 오세훈은 시장으로 나경원이 지금 당대표로 부활할 위기에 네. 놓여있는데 네. 오세훈은 이거 정말 오세훈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우호적인데 약간 중도적인 사람이 시장 선거 이미 당선됐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안진걸 소장은 이제 이렇게 말하듯 비교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민생 경제 살리기 하면서 그분이 그래도 중도적인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그런 거 깎고 다닌다 할 때 제일 아름답다. 왜 자꾸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나 전쟁을 하려고 하냐? 이미지 안 어울리게 그렇게 점잖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특히 정부 여당이 민심 속으로 민생 속으로 못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네. 뭐 예를 들면 철도 요금도 인하할 수 있는데 못 한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아까 뭐 5G 요금 같은 것도 환불 좀 시켜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누적된 실망이 있었다라고 네. 막 비판했다. 근데 그건 그거고 근데 선거 과정에서 선량한 목격자들하고 난 거짓말한 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다. 네. 근데 선량한 목격자들하고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공격하고 음해하는 거 보면서 이건 인간 말종이다 이런 사람은 네. 가만두서 안 된다 해서 나서게 됐다. 아우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3차 고발했고요. 3차 고발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안진걸 소장님 이제 나경원 또 딸 문제가 또 부각이 된 겁니다. 추억 속에 나경원 하나 들겠습니다. 무슨 추억입니까? 얘는 네. 지금 여전히 검찰이 면제부는 좋지만 네. 나경원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희들이 그 최소 8번에 한해서 많게는 10단계 급상승한 걸 밝혀냈잖아요. 그런데 네. 검찰이 강사 자리 하나 무혐의해버렸잖아요. 황당하게. 네, 말도 안 되죠. 이번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강민정 의원이 일 열심히 해요. 강민정 의원하고 네, 오마이뉴스가 네. 둘이 추적을 한 거예요. 네. 다른 그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나왔던 장애인 학생들 다른 장애인 학생들의 해봤죠. 성적을 보니까 두 단계 정도밖에 안 올려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곽동수 강사는 안진근 강사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장애인 학생이어서 절대평가가 가능하다고 와요. 그럼 우리가 딱 매겨보니까 원래 10뿌렸거든요. 시나. 그런데 그러면 아 그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예. 평가가 낮았는데 또 장애 학생이 열심히 했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그러면 보통 한두 단계 올려줍니다. 그렇죠. 남의 장애 학생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강사 재량이죠. 네. 근데 나경원은 10단계가 올라갔고 평균 뭐, 평균 6단계가 올라갔어요. 예. 네. D-가 A+로 올라간 전 세계 아마 유일한 사례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 네. 벌써 만약에 진짜 여러분 조국 전 장관님 자제분들이나 만약에 지금 정부당 인사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관 잠시까지 당했을 거예요. 아니 일단 죽었고 네. 그다음에 부관 잠시 조상까지 부관 잠시 돼가지고 세상에 성적을 10단계 올린 네. 인간들 해가지고 네. 이 맞박이다가 공정과 정의는 네. 무너진 문재인 네. 그러니까 정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맞박에 그걸 딱 찍어놓고 네. 성적 10단계 뭡니까, 죄송합니다. 예. 옛날 예. 대갈통님의 대갈박이죠. 네. 아, 이 양반들이 예, 죄송합니다. 오늘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이마에다가 옛날 그 저기 이제 서양에도 뭐 마녀 사냥할 때 그래도 마녀라고 찍거나 아니면 강간범들 뭐 네네. 아니 강간범들 간통하면 네, 막 찍고 그랬잖아요. 낙인 네. 좋은 글씨 찍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낙인 찍었고 네. 낙인 찍어서 대대손손 조롱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그거면 인정하고 정계 은퇴하고 끝내자는 거거든요. 나경원 씨나 오세훈 씨나.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만 그 사람들 해달라. 상적을 괴롭힐 생각도 없고. 그것만 해달라는 시기여서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더 세게 정말 모든 책임을 물었을 때 그 정도로 정계 은퇴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봐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미리부터 목표가 약하다 보니까 나경원은 이미 지난 일 무혐의 됐는데 성적 몇 단계 올린 거 나 시킨 적 없어. 거기서 알아서 해준 건 내 잘못 아니야. 이걸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근데 재밌는 게 나경원 옛날 쓴 자서전에 뭐라고 하냐면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교수들이 장애인 학생은 절대평가 예의가 있는 걸 모르나 봐 한 말이 나와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 말을 듣고 심하진 전 총장 그러니까 그분은 옛날 새누리당 선거 대책위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나경원 총장이거든요. 성신여당 총장이 비리로 총장. 구속된 사람이고 그 박근혜 탈핵 과정에서 제가 나경원을 그렇죠. 잘 아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까지 했던 네, 사람이에요. 네, 네. 나경원 최측근인데 분명히 연락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경원은 자서전 제가 안 썼어요 라고 얘기하시죠. 그럴 사람이죠. 그럴 자서전에 주어가 없네요 그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네요. 네. 누가 써줬어요 이러고 넘어가죠. 예, 우리 안희건 소장님 또 매주 목요일날 네. 저희가 어떤 고소고발 그리고 민생 챙기시는 네. 분은 우리 안희건 소장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희건 소장님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요즘 민생경제연구소가 굉장히 민생고를 겪고 있다고. 저희는 예. 저희는 이제 일단 정기 후원회원 제도가 없으니까 안 받으니까 네. 부담 유일하게 안 드리려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돕는 게 바로 우리 촛불 시민들 그리고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민생경제연구소가 저희가 좀 도와줄 시기가 왔습니다. 또 민생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연구소 자발적인 후원 밑에 계좌 나오시죠? 네. 아, 신한은행 100-034-351796 다시 예금주 민생경제연구소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지침은요 우리 대한민국 보배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작은 정성 저도 하겠습니다. 예, 신한은행 정말 고맙습니다. 꼭 여러분들 민생경제연구소 돈 걱정하지 않고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제가 알기로는 안진걸 소장님이 여기저기서 출연해갖고 많은 반은 기부하고 반은 반 더 하는 것 같아요. 쫓겨나지 기부. 않기 위해서 집에 갖다 주시는데 요즘 제가 가끔 주진우 라이브도 듣고 있고요. 예. 요즘 출연 프로그램 몇 개나 되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하루에? 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 최영 많은 그 거예요. 유명한 최영일 평론가님이나 최진봉 교수님은 네. 하루에 한 10개 가까이. 아, 그분들. 근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뭐 택배 투쟁 현장도 가봐야 되고 현장 네, 통신비 인하 운동 현장도 가봐야 되죠. 그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갖고 온 건데 여러분 IMF에서 또 얼마 전에요. G20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등 제일 잘해가지고 역성장 모든 나라 역성장을 크게 했는데 한국만 마이너스 1%밖에 하지 않았다. 한국 정말 대응 잘했다로 칭찬을 하면서 다만
정부 부채는 여전히 건전하다. 네. 내 국민들의 대출 이자가 더 많으니 그리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니 국민들의 대출 증가를 막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출이 많아지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소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수가 죽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 당장 돈 밀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자 갚아야지 언제 소비를 합니까. 맞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국민들의 빚을 줄여주되 정부는 돈을 더 써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진짜 큰맘 먹고 이번에 5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랑 그다음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빨리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빚을 국가가 지라는 거예요. 대선 때 잘하면 늦어요. 강기한테 지라는 게 아니에요. 좀 제가 이야기 마저 드릴게요. 우리 대선 때 쌈박하게 좋은 후보 내고 아름다운 경선하고 좋은 정책 내고 승부하자. 안 됩니다. 이미 지금 민심이 굉장히 골이 깊어져가지고요. 올해 1년 내내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놔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랑비 어쩌듯이 재보궐선거 참패했잖아요. 근데 가랑비 어쩌듯이 또 민심을 회복해야 돼요. A 정책, B 정책, C 정책, D 정책 계속 나오니까 역시 그래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네 이렇게 가야 되지. 맞습니다. 대선 때 여러분 좋은 후보 내고 좋은 공약 낸다 이미 늦습니다. 네. 지금 민심이 만만치 않아요. 예. 가랑비가 많이 내려갖고 옷 젖는 거는 별거 아닌데 결국은 비가 내리면 사람이 마음이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젖어버리고 그다음 옷이 무거워지니까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햇볕으로. 네. 오로지 민생 속으로 민심으로 좋은 정책.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저는 아동수당도 얼마 전에 유경 의원이 만 18세까지 18세 명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올리는 법안을 냈더라고요. 백수수당도 만들어야 돼. 아, 그 노는 것도 힘들거든. 예, 백수들한테 예, 예. 물어보면. 아, 그래서 구직촉진수당 생겼잖아요. 올해도 생겨요. 내가 봤더니 진짜 제일 힘든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백수수당 만들어줘야 돼. 그분들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도 올려야 됩니다. 네. 3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우리 백수당이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거든요. 예. 우리 안진경 소장님 그리고 박동선 선생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